할 렐루야, 참조 하나님의 은혜 원총이 오늘도 처음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사순절 기도회는 제자의 삶, 제자의 삶에 대한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으로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입니다. 기쁨으로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 우리 지난 월요일에는 갈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청직이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결단을 했고 어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던 예수님의 열심과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그 시선들 무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셨던 그 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추수할 곳을 따라서 보낸, 보낸받은 그 제자들의 삶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있는 그 삶,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삶에 주어지는 기쁨의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 무엇이다라고 자신을 선포하신 일곱 번째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는 보통 두 가지의 방법으로 번식을 합니다. 하나는 커팅 방법입니다. 이제는 가지를 잘라서 땅에 바로 이제 묻고 그렇게 나무를 키워 올리는 번식가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접목입니다. 좋은 나무의 가지를 이미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포도나무의 줄기에 접목시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이야기하실 적에 예수님은 그 접목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이미 이해하시고 또한 이끌어가고 계심을 알수 있습니다. 접목을 하는 이유는 그 나무를 심으려는 토양에 이미 잘 흡수된 그 영양분을 바로 공급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땅의 토지가 올바르지 못한다면 그 나무가 바로 땅에 심겨졌을 때 온전히 자랄 수 없기에 이미 튼튼하게 뿌리내려진 그 나무 가운데에 접목함으로써 그 영양분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사실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 자신을 택하여 세우신 제자들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그 접목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이땅 가운데 뿌리내려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주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이땅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리내리신 그 사랑, 그 사랑 가운데 붙어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승리와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기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삶이 참된 기쁨과 안정이 있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의 상황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날이 이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마지막을 예고하셨고 14장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버지께로 올자가 없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빈자리로 인하여서 근심할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의 빈자리를 감당할 수 없을 그 제자들을 염려하셨고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참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초청하고 있고 예수님은 조금 더 제자들에게로 다가 가셨습니다. 15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를 나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 나니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을 제자들로의 열매는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분명한 열매인 것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삶, 그삶그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있어야 하며 그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열매를 맺는다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열매를 맺는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만지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면들을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예수님께서는 만지심을 통해 고쳐 주셨습니다. 또 예레미야의 약점을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5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생명의 위협과 고독 속에 있는 엘리야는 영과 욕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그는 낙심하여 있을 때 주의 천사가 와서 그를 만지심으로 그가 세임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길이 닿는 곳, 주의 만지심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었고 회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지된 우리를 만지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붙어 있기는 하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때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이 원문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다소 잘못 해석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거해 버린다라는 이 표현은 원문으로 아이로라는 파일입니다. 아이로. 그것은 가지를 들어 올린다라는 말이지요. 가지를 들어 올린다. 브루스 리킨스 목사님의 책 포도나무의 비밀에서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 한 농부와 자신과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들은 밑으로 처져 땅 위로 기며 자라는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땅 위를 기면서 가지가 퍼지게 되면 잎들이 먼지에 뒤덮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비가 오면 진흙이 묻고 곰팡이가 피게 돼요. 그러면 가지는 병이 들고 쓸모없게 되지요. 우리는 물이든 양동이를 가지고 포도밭으로 돌아다니며 그런 가지를 찾아요. 그리고 들어 올려서 씻어 주고 햇빛을 보게끔 들어 주지요. 들어 준다. 이 말은 주인의 만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를 직접 들어서 물을 주고 또 햇빛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주인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 것은 잘라 버린다가 아니라 그것을 들어주물이나여서 다시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또는 하반절 말씀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다라는 가진 뜻은 카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가지치기하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절을 다시 한번 풀어 해석해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높이 들어올려 열매를 맺게 해주고 이미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미 너희에게 이야기했고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나의 손길이 너희에게 임했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표현이 바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으로 보자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더러운 곳이자 수치입니다. 자기 자신도 자신의 발을 닦지 않습니다. 종이 와서 닦아주는 건 그것이 그들 가운데 있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내 말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닿는 곳에 그곳에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우리를 들어올려 주실 것이고 이미 열매를 맺고 있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만지심으로 가지치게 하여 더 많은 열매를 경험할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저와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 4절과 5절에서 거듭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밖에도 6절과 7절과 9절과 10절과 11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있어야 할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삶, 우리의 기쁨도 감사도 다 주님 안에 있고 우리의 능력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유대교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지만 다시 오심이 더뎌지고 핍박이 더 심해지고 있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바 받으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 또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빌립포 교회를 향하여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1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0편의 기도 거듭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주님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참된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환난과 근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곳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할 때 열매를 맺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주님 밖에 있을 때 4절 말씀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6절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의 길은 정확합니다. 믿는 자의 길은 반드시 하나님 곁에 서야 가는 것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건 그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선택의 길이 있지만 결국 믿는 자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곁에 있는 것. 천국 아니면 지옥.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분명한 삶의 길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 적당한 신앙, 겸하여 성기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적당히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주님 안에 있을 때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풍성하신 은혜를 체험받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이 결국 열매를 맺는다입니다. 사랑이 결국 열매를 맺는다.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주신 세 계명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시 십자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의 삶이 무엇을 본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접목한 가지는 결국 한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건강한 가지는 뿌리의 영양분이 온전히 전달되어질 때 열매를 맺는 것. 예수님은 몸소 보이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나무 가운데의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이사야 5장 4절에서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이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열매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짐은 어찌 됨인고 예레미야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나라에 대하여 악한 가지가 되문 어찌 되미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약에서의 포도나무는 악을 행하는 악한 나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무를 심어도 들포도밖에 맺을 수 없는 저주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본문 가운데에 포도나무를 열매 맺는 나무로 또한 자기 자신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전부침하여 나무의 생명력에 불러넣어 주셨고 또한 결국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땅에 오셔 죽음을에서 건져 주셨고 새로운 생명으로 열매 맺게 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저주의 나무에서 열매 맺는 나무로 회복해 주셨고 그 나무에 붙어 살아가는 삶에 열매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죄만이 있단 가운데에 친이 뿌리 내려 보열로 자라게 하신 그 포도나무 예수님 그 나무에 붙어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에 값진 은혜가 있고 또한 열매가 있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며 그 가운데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붙어 있는 인생. 나 하나로 보자면 보잘 것 없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주님께 붙어 있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추수할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결코 그 현장이 만만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사 어느 곳에 있든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해 올때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의 은혜 감사하며 예물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11조와 감사 예물과 1천번째, 4천번째 강 예물마다 함께하여 주시사 그신 주님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승리케 하여 주실 주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